이게 꿈이야 생시야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이런 날이 오다니.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꿈꾸고 기다렸는데. 한사자, 내가 이제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. 아유, 고맙네. 고마워. 어머니, 일어나세요. 그래, 고생했어. 고생했다. 태영아! 고마워. 아저씨! 하연아. 아저씨, 다 나았어요? 다 났어. 고생 많았어요. 회복되신 거 축하드립니다. 고마워요. 우리 조카 그동안 고생 많았어. 아이, 다들 걱정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.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와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. 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던 거 압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, 다 회복했으니까 됐다. 아버지, 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던 거 소원 씨 덕분입니다. 소원 씨 아니었으면 저 아마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. 그래, 나도 그건 고맙게 생각한다. 하지만... 아직도 저희 반대하시는 겁니까? 이제 허락해 주세요, 아버지. 그건 안 될 말이다. 아이가 있잖아. 하은이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. 아버지도 보셨잖아요. 네 자식이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야. 그 얘긴 그만하자. 이제 몸부터 회복해야지. 제약이 결국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왔네. 이걸 기뻐해야 하니? 집에 돌아오자마자 네 아버지한테 결혼 허락해달라고 했댄다 글쎄. 결혼을요? 그래서 아버지는 뭘 하셔? 허락할 마음은 없는 눈치셔. 다행이지 뭐니.